아, 존나 야마빵 나간다, 진짜. 야야, 얼리고 와라고 하는데 여기 얼리면 큰일 나, 안 돼. 아, 나 최대한 씨발 막 얼, 다 이긴 거 졌어, 다 이긴 거. 최대한 막 아! 얼리면 큰일 나. 얼려볼까? 잠시만요. 아, 열받아, 씨. 아, 뭐야, 왜 얼리세요? 아, 뭐야, 저 새끼. 아니, 저 새끼 왜. 와, 만두리 맞게 왜. 아, 열받아. 다 이긴 거 졌어, 씨발. 아니, 저 미쳤나, 만두리 맞게 뭐냐, 정치적인 아, 거야? 다 이긴 거 졌어. 개맞지, 새끼가! 가자, 씨바. 와, 나 진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진짜 내 클라스 보여줄게. 클라스 보여줄게. 예, 메테우스 형님. 클라스 보여줄게. 기다려봐. 야야, 마케 형님은 이제 그 고매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블랙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사람 사람 아닙니다. 잠시만요. 간판요? 형님, 알겠습니다. 예. 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가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뭐 화질 안 좋고 그런 거 없죠? 아직 안 왔다고? 그래? 저거 매니에 거, 아, 짭이구나.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와! 매트리스 형님! 337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트리스 형님 337개 감사드리고요. 형님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가자! 가자, 씨. 봉지 다 사오는 거 맞냐고? 좀 사와줘. 내가 킥비 줄게.
킥비 줄게. 형님 어떤 빙수 사오면 됩니까 형님? 형님 어떤 빙수 사오면 돼요 형님? 아니 킥비가 아니라 킥비 줄게. 킥비 어 오셨군요. 아이고 여러분들 쇼미더머니로 따지면 저는 우태훈이고요. 아, 저 사람이 우태훈이고요. 저는 비와입니다. 보여드립니다. 가자. 야, 큰 거 사면 안 돼. 나 배탈 나가지고 많이 먹으면 나 바로 또 설사 나와. 나 또 무또 존나 해야 돼. 똥 한 번 잘못 싸가지고 4만원 나갔었는데. 안 돼. 큰 거 사면 안 돼, 진짜로. 나 지금 배탈 났어. 가자. 야, 왜 안 들어오냐, 이 병신? 아, 나. 야! 아씨 바보 뭐하는데? 아니 왜 안 들어오냐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짝꿍들이랑 하고 있다고? 와 진짜 미친 새끼다. 미친 새끼야 진짜. 와 나 진짜 사람 언제 정신 차리냐 도대체? 어? 허우, 진짜 이 사람 언제 정신 차리냐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나왔다. 어 들어왔다. 가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와서 존나 빠르다. 와 엿됐다. 와 씨 와서 개빠른데. 아 큰일났는데. 아 잠시만 와 이거 오버워치 지금 세팅돼 있어가지고. 와 씨 잠시만 어 제발 아 뭐야.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절대 안 지지. 상대 실력이 사람이 아닌데 미친 새끼인데.
오케이 나이스 400번째 연속선 서치 원서치 성공 400판 연속 원서치 성공 좋았어 I'm so in the kingdom 모든 집중과 hater들의 난 현재 난 꿈나무 Bread are matter 오케이 지렸고 현재 난 꿈나무 Dread are matter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너같이 있는 거 바라보지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너와 있누 영원히 영원히 비와 오케이 나이스 지금까지 김태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죠 김태경인지 김봉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플레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던지죠 이게 지금 플레이가 김태경입니까? 김봉준입니까? 김봉준입니까? 김태경입니까? 김태경이죠 It is a good day to die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아니죠 김태경보다 제가 더 훨씬 잘하고 있죠 지금 예. 오케이 이거 오브로드 3개 찢을 수 있어요 이거 오버로드 3개 찢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버로드를 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오버로드 3개 찢을 수 있어요. 오버로드 3개.
오케이 나이스. 난 현재 꿈나무 뚜레랄 마랄. 오케이 컨디션 좋아. 이스 모라 컨디션 최상급. 난 현재 꿈나무.
난 현재 꿈나무 드렐란 마르.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똑같이 너를 바라보지 영원히 나를 따라가렴. I'm so in the freedom. 영원히 집중각자로 Oh yes man.
편들 추천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고, 우리 또 네티우스님 또 상림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치카야 박감, 내일 우결할 때 치카야 박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1400번 너무 감사드려요. 공방에서 저그 한 명 잡았는데 1400개를 주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공방에서 여러분들 공방에서 그냥 저그 한 마리 잡았는데 1400개를 주셨습니다. 와, 야 이거 천사기 이쁘다 이거. 넌 나의 천사? 아, 우리 메테스에게 천사계. 아, 우리 또 천사계. 예. 감사드리고요. 천사계 스폰 감사드립니다. 형님, 문이 오면은, 형님, 바로 먹을게요, 형님. 예. 빙수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이기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예. 또, 끼익거리는 게 제일 꿀잼이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본방 가면 얻어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계방으로 갑니다. 본방 가면은 강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계방으로 또 살포시 들어가고요. 진짜 이거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 한 박자 느리게 보여. 농담 아니다. 진짜 아... 여러분들. 한 박자 느리게 보여가지고 게임 또 핑계대고 있어? 내가 진짜 심장에 손을 얹고 이재동이 마우스를 잡아도 김봉준 못 이기고 김유한도 못 이기고 주태도를 못 이기고 아무도 못 이겨 이거. 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지금 모니터가 그래. 28인치는 스타일 전값판 모니터. 잠시만 스타일 모니터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매디치 쓰는데? 매디치 쓴다는데 형님들? 매디치 쓴대? 이거 지금 모니터가 개박살 난 거야. 개박살 난 거 그냥. 27인치 쓴다고? 내가 27인치인데? 그냥 저 눈 가리고 아우아우 게임한 거예요 그냥. 농담한 게 아니라. 죄송한데 제가 27인치인데요? 예. 죄송한데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27인치인데요? 예. 제가 27인치인데. 핑계죠? 꽤 보인다니까요 지금 모니터가. 와 존나 어이가 없다. 21인치라고요? 28인치. 아 그래요? 아 죄송한데 제가 24인치인데요? 예 그럼 된 겁니까? 제가 24인치인데요? 핑계 못 대죠. 예 장비 탓 안 되죠. 28인치가 앞에 있고 CRT가 옆에 있어요. 그냥 이쪽에 CRT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 서브로 이 28인치 족같은 모니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휴. 그냥 이거 28인치 그냥 시다방역과 호수함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니까 28인치가 지금 이거 CRT가 여기 오고 이 새끼는 그냥 오른쪽으로 꺼져야 돼요. 아니 모니터를 왜 저렇게 쓰냐. 대세를 날라. 아 11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니까 봐봐 모든 BJ들 저거 11개 터지면 존나 크게 터진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 나 존나 어처구니가 없는데 김봉준 개허접 쓰레기 새끼. 나만 그런 거 아니지? 28인치인데 그 정도 기량이면 모니터 바꾸면 그 새끼는 나가 뒤져야 돼요. CRT로 바꾸면 이 새끼 바로 뒤지는 목숨이에요. 내가 LCD 28인치 잡고 이 정도 경기를 왔다는 것만으로 제가 거의 이재동 실력입니다. 이재동 실력. 사부님께서 나이트 올려 비머띠. 아 500개 감사드립니다. 5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존나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안 믿어줘도 돼. 안 믿어줘도 되구요. 아, 전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오버워치 해보세요. 오버워치 컨트롤도 안 될걸? 어? 야 누가 프로게이머가 LCD 28인치 쓰냐. 거의 다 21인치 19인치 18인치 오버워치 1대1 그거 잡네. 오버워치 1대1 각 잡네. 와 24인치 쓴단 말이야. 오버워치 1대1 각 잡는 거 보소. 야, 메테오 선생님 몇 점이냐고요? 몇 등이냐고요? 잠시만요. 몇 등이냐고? 잠시만. 오버워치 나네. 오버워치 저 형 못 이겨. 존나 잘하더만.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다른 새끼 잡자. 존나 어이없네. 나한테 안 되니까 다른 새끼 잡으러 가죠. 자, 하나 네, 말씀드리자면 CRT 바꿔볼까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도 못 잡는데 수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 CRT로 바꾸고 지면 나 그냥 스타 진짜 이제부터 그냥 제어판에 삭제하고 스타 안 할게. 어? 스타 안 할게요. CRT로 바꾸고 스파라만 다시 해줘. 내가 CRT로도 바꾸고 지면 나 진짜 그냥 아예 안 할게요. 콘텐츠 접을게요. 이제 스타는 내 영영 내 전상에 스타 콘텐츠는 없습니다. 형님 진짜로. 51등이세요. 이게 CRT로 네. 써야 돼. 이거 28인지 이건 게임을 못한다니까 진짜로. 어? 2000개 히토연이 2000개 아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잠시 바꿔볼게 이거. 이거 아싸 2000개 씨발 받았다. 와 또 2000개 기신난다. 와 민종이 너무 세다고 간이 잡자. 나가 쓰레기 새끼야. 새끼는 뭐 개 구닥다리 소리하고 있냐. 얘들아 니가 막 그러지 마. 나 CRT로 바꾸고 온다. CRT로 바꾸고 올게 얘들아. CRT로 바꾸고 올게. CRT로 바꾸고 올게 얘들아. CRT로 바로 바꾸고 올게. 여기서는 게임이 안 돼요 진짜. CRT로 저 인구단을 바꾸고 올게. CRT로 저 CRT로 희도형이 감사합니다. 저 CRT로 바로 바꾸고 올게 제발. 아... 야 너무 꿀이다 너무 꿀이야 진짜. 아 우리 또 10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1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야야야 철거형님 팬분들 내가 진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철거형님 팬분들 예 모니터 필요 없어요 진짜로. 모니터가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다가. 이호가 뭐 그 저 모니터 쓴다고 28인치 모니터 쓴다고 못해집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 손이 문제인 건데 맨날 장비 탓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인 예로 이 새끼 기뉴다. 기뉴다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죠. 오버워치 하려고 100만원 넘게 투자하신 거. 근데 점수 보세요 여러분들 30점 못 넘잖아요. 손이 문제인 거예요. 손이 문제.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이 팬분들 꼭 지켜주십시오. 저한테 만약에 지면은 이제 스타 삭제하고 이제 스타 컨텐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꼭 지켜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형님들. 아시겠죠? 장비 탓하는 사람들은 손이 문제인데 맨날 장비 탓하는 거예요. 왜냐? 탓할 게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장비 탓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잠시 장비 좀 바꿀게요.